플레이스테이션이 플레이스테이션 블로그를 통해 하위 호환성에 대한 추가 정보와 함께 플스4에서만 플레이할 수 있는 게임 목록을 발표했고, 이전 플스 유저들이 많이 궁금해할 플스5에서 플레이할 수 있는 플스4 게임들에 대해 궁금해하는 것들에 대한 답변을 올렸습니다. 현재 한글화 기사를 확인하였으나 한글화 기사가 올라오지 않아서 한국에서 이 부분에 대해 궁금해하실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만듭니다. 미국에서 게임 뉴스를 전해드리는 책하기입니다. 원본은 설명란에 있으니 가서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 11월에 플스5가 출시되면 플스4에서 사용할 수 있는 4,000개 이상의 게임 중 99% 이상을 플스5에서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플스4의 게임이 어떻게 플스5에서 작동하는지 궁금해하셔서 플레이스테이션 커뮤니티에서 확인한 몇 가지 일반적인 질문에 간략하게 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스5의 하이 호환성 기능으로 어떤 세대 콘솔 게임들이 실행 가능해지나요? 우리는 플스4의 방대한 게임들에 집중하고 있으며 플스4의 게임들 중 99% 이상의 게임이 플스5의 출시 첫날부터 플레이할 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 여기에서 말한 플스4의 게임들이란 플레이스테이션 독점 작품인 The Last of Us Part 2와 Ghost of Tsushima 그리고 타사 파트너의 블록버스터 히트작 작품까지 포함됩니다. 플스4 게임들은 플스5 디지털 에디션 콘솔에서 플레이하는 것과 플스5 디스크 에디션에서 플레이하는 것에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게임을 플레이할 때 경험은 똑같을 겁니다. 하지만 게임을 사용하는 방법은 다릅니다. 플스5 디지털 에디션을 볼까요? 플스5 디지털 에디션에서 호환되는 플스4 게임의 디지털 버전을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플레이스테이션 모바일 앱이나 플스4, 플스5 그리고 웹의 플레이스테이션 스토어에서 이미 구입하였거나 구입할 예정의 플스4 디지털 게임을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디스크 드라이브가 없기 때문에 플스5 디지털 에디션에서 플스4 디스크 기반 게임을 플레이할 수 없습니다. 플스5 울트라 HD 블루레이 디스크 드라이브를 볼까요? 플레이스테이션 모바일 앱이나 플스4, 플스5 그리고 웹의 플레이스테이션 스토어에서 이미 구입한 플스4의 플스5와 호환 가능한 게임들을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플스4의 디스크 게임들도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플레이스테이션의 네트워크 계정으로 플스5를 통해 로그인을 하면 메뉴를 통해 플스4에서 플레이했던 게임의 라이브러리가 자동으로 표시됩니다. 플스5 본체를 사용 가능한 최신의 시스템 소프트웨어로 업데이트하고 사용 가능한 모든 게임 패키지를 게임에 적용하셨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플스5에서 플스4의 게임 경험은 어떻습니까? 플스4 타이틀은 플스5에서 더욱 좋아집니다. 일부 플스4 타이틀은 플스5에서 로딩 속도가 빨라질 것이고 게임 부스트를 사용하여 개선되거나 더욱 안정적인 프레임 속도를 보여줄 겁니다. 일부 프레임 속도가 잠금 해제된 혹은 4K 동적 해상도를 가진 타이틀은 더 좋은 결과를 보여줄 것입니다. 또한 플스4 게임들은 플스5의 새로운 UX 기능의 일부를 활용할 예정이지만 나중에 더 추가될 예정입니다. 플레이스테이션 VR 게임이 이전 버전과 호환되나요? 예, 플레이스테이션 VR 게임들은 플스5에서 플레이할 수 있는 수천 개의 플스4 게임들에 포함됩니다. 플스5 콘솔에서 플레이스테이션 VR 게임을 플레이하려면 플스5 콘솔과 별도로 판매되는 플스 VR 헤드셋, 듀얼쇼크 4 무선 컨트롤러 또는 플레이스테이션 무브 컨트롤러 및 플스 카메라, 플스4용입니다. 가 필요합니다. 또한 플스5 HD 카메라는 플스5의 플스 VR과 호환되지 않습니다. 플스5에서 플스 VR을 사용하려면 플스4용 플스 카메라와 플스 카메라 어댑터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PS Now와 PS Plus에 있는 플스4 게임은 어떻게 됩니까? PS Plus 또는 PS Now에 포함된 하위 호환 가능한 플스4 게임은 플스5에서 실행됩니다. 플스5에서 플스4 게임을 스트리밍할 수 있습니까? 예, 플스4에서 플스5로 원격 재생 및 PS Now 스트리밍이 지원됩니다. 스트리밍의 이점은 플스5에서 저장 공간을 절약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단, 플스4의 게임은 스트리밍을 통하면 플스5의 게임 부스트를 사용하지 않을 겁니다. 플스4에 있는 게임이나 게임 저장들은 두 콘솔 간에 어떻게 전송합니까? 와이파이나 랜 케이블을 통해 플스4에서 플스5로 디지털 게임, 게임 데이터, 그리고 게임 저장들을 전송할 수 있습니다. 플스4에 외장 USB 저장 장치를 연결해 디지털 게임과 게임 데이터를 이미 저장하고 있다면 그 외장 USB 저장 장치들을 플스5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플스 플러스 회원인 경우 클라우드 스토리지를 통해 플스5에서 플스4의 게임 저장들을 동기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동일한 게임의 플스4 버전과
플스5 버전 간의 게임 저장을 전송하는 기능은 개발자가 결정합니다. 크로스 제너레이셔널 게임의 경우 각 타이틀마다 달라질 것입니다. 마블의 스파이더맨 마일스 모랄레스의 경우 플레이어가 플스4에서 플스5로 업그레이드 하기로 결정하면 게임 저장들이 전송될 것입니다. 싹보이 A Big Adventure는 플스4에서 플스5로 게임 저장들 전송을 지원합니다. 출시가 가까워지면 두 게임에 대한 추가 세부 정보를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플레이할 수 없는 플스4 게임을 어떻게 확인하나요? 오직 플스4에서만 플레이할 수 있는 게임들은 플레이스테이션 스토어에서 PS4 전용으로 표시됩니다. 하이 호환성에 대한 추가 정보와 함께 플스4에서만 플레이할 수 있는 게임 목록이 여기 있습니다. 플레이어가 플스4 게임 디스크를 구입한 경우 플스5용으로 업데이트하고 게임 저장들을 전송하기 위해서는 플스5 울트라 HD 블루레이 디스크 드라이브 에디션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플레이스테이션 영어 사이트에 나와 있는 기사를 전해드렸습니다. 영상 설명 가장 아래에 필요한 링크를 넣어둘 예정이니 확인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링크에 가시면 하위 호환이 안 되는 플스의 게임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플스5가 런칭할 때 안 된다는 거지 영원히 안 된다는 것 같아 보이진 않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게임 소식을 전해드리는 착하기였습니다. 저희 채널에 처음 오셨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체크 기이야. 내가 플레이스테이션도 아니고 내가 이걸 왜 하고 있는 거지?